최근 종영한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열연해 주목받은 배우 송하윤 씨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졌는데요. 송하윤 씨 측은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. 어제 한 남성은 방송을 통해 2004년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일 때 3학년이던 송하윤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. 당시 다른 사람들이 말려도 송하윤 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. 이에 대해 송하윤 씨 측은 해당 남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사실 확인을 위해 제보자에게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데요. 현재 제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무분별한 억측이 확산하고 있다며 자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.